그 닉 형님이 찜닭을 만들고 계신데요. 저희들 보통 한국에서 저도 닭도리탕이랑 찜닭 할 때 이 닭을 물에 담가가지고 핏기를 좀 빼고 뭘 하는데 형이 이걸 먼저 구워 하는 방법 좀 독특해.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음식을 배웠거든. 요리하셨대요? 25살 때 영국 가서 30살 때 왔어요. 거기서 컬리지 다니면서 요리사 자격증 다 땄어요. 아, 형님 아까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뭐라고? 마이야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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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뭐냐? 이걸 마이야르라고 하는 거야. 이렇게 아. 구워진 이렇게 이렇게. 아. 여기서 맛있는 맛이 난다고. 그렇게 한번 이렇게 겉을 한번 익히고 기름에 한번 익혀서. 아니 기름에 뜬 거 아니야. 그냥 닭고기가 언제도 이렇게 닭에서 기름이 나와 있는 거. 물 넣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기름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닭에서 기름이 이렇게 나온 거. 오케이 오케이. 그냥 웍에다가 그냥 이렇게 했다. 오케이 오케이. 형 이거 닭 부은 거 어디예요? 다 똑같은 건데? 예? 허벅지. 허벅지 한 마리를 산 게 아니라 허벅지만 골라서 그냥 고기가 많잖아. 뼈는 하나밖에 없고. 오케이 오케이. 잘 먹고 싶잖아. 애들 잘 먹고 싶잖아. 이 형이 이게 음식 식자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.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랑 그 회사랑 또 일을 했었대. 형님 이게 그러면 원닭으로 말하면 이게 한 10호, 12호 정도 돼요? 10호 정도. 10호 정도. 이 정도면 10호가 한국에서는 얼마 정도예요? 10호. 어? 가격? 가격. 그럼 파는 거 다르지. 그래도 about 10호에서 한 18,000원 하지 않나? 18,000원? 그럼 태국에서는 한 얼마예요? 10호? 밭에서 팔면 한 3,4천원? 3,4천원? 반값이네? 이게 원가 자체가 공장 원가는 뛰어. 한국은 2,3천원 정도 한다고 보거든? 다 원가, 공장이 수고가가? 태국은 500원이야. 형이 생각할 때도 한국 닭이 너무 작죠? 작은 게 아니야. 우리나라는 일부러 닭을 일찍 잡는 거야, 그냥. 맞아, 맞아.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많잖아. 자, 양념 팁 들어갑니다. 오늘은 간장 베이스에 안동 찐닭이에요. 당면도 좀 들어간대요. 이게 온갖 조미료 나 있습니다. 여기 누가? 아, 저 여기 있어. 간장 8숟가락. 간장 8숟가락? 설탕 3숟가락. 딱 이분은 레시피가 있어. 난 그냥 대충 하는데 눈 떼주고. 뭐 2숟가락. 그럼 뭐예요? 굴소스? 이 순서도 좀 특이하다. 보통 감자글을 먼저 넣잖아요, 닭보다. 예? 아니에요? 네. 닭을 한참 이렇게 조리하면서 이제 감자를 깎고 있어. 감자는 두께를 얼마나 두께에 따라서 언제 넣는 편이 되겠지. 닭고기를 먼저 넣는 건 이유가 없어요. 아니 그 야채물 우려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 익히고 난 그렇게 배웠다기보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음식을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요. 그냥 눈대중으로 옆에서 하는 거 보고 깨넘으로 거의 다 그렇게 배웠는데 저도 한국 음식 거의 모든 거 다 해요. 와 이 닭에서 수분이랑 기름 많이 나오는구나. 뭐 뒤집었어 내가. 여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닉신 형님 또 주방에 왔습니다. 전문가야 전문가. 확실히 배울 게 많아. 오늘은 돼지갈비입니다. 저번에 찜닭 했었죠. 오늘 돼지갈비 하신다. 자, 손을 말린 다음 장갑을 끼십니다. 자, 이게 돼지갈비입니다.
그렇게 비키는 게 안 돼. 보통 이렇게 우리가 찜할 때는요, 고기 핏물 빼잖아요. 맑은 물에 그냥 담궈둬서. 근데 형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. 그냥 이 생 상태로 한번 코팅을 한대요. 핏물을 빼는 게 아니라. 처음 알았어요. 이게 근막? 이게 뭐. 형님 아까 설명을 하던데 이게 근막을 뭐 제거하는 작업이래요. 손가락은 제거하는 거네. 와, 쭉 딸려 나오는구나 이렇게 식으로. 근막 제거 작업. 형님이 음식을 준비하시면 저는 이렇게 테이블을 정리합니다. 고기 손질 다 끝나고 이제 감자 깎고 있습니다. 팔뚝에 감자 같아. 이 형님, 이 외관이요. 옛날 우리 위인들 좀 닮았는데요. 김구 선생님을 좀 닮았어. 그리고 김을동 아버지 김두환 좀 닮았어. 어우, 정리도 깔끔하게 하셔. 형님이 돼지갈비 하려고 웍을 새로 사셨어. 반질반질이라 중국 스타일. 맞아요. 이 인덕션이 국내 거보다도 좀 안 좋아. 좀 다루게 좀 불편해. 이게 좋아. 직불해야지. 제가 이번에 여기 태국 방콕 가서 형님한테 배운 조리 방법인데 고기를 꼭 그 핏물을 빼지 않아도 된대. 소고기든 닭고기든 보통 핏물에서 그 비린내가 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대. 그냥 형님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팬에다가 그냥 고기만 얹고 있어요. 시동이 주로 이런 것도 아니고. 너무 좀 불러졌다. 뭔가 기름이 너무 없어. 태국은 이제 돼지고기가 기름이 별로 없어. 자, 형님이 지금 식용유와 올리브유, 뭐 까나리유, 뭐 해바라기유 있잖아요. 근데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잖아. 근데 형님이 올리브유에 대한 딱 평가를 딱 하시는데 형님이 한국 치킨 중에 제일 싫어하는 치킨이 이름 뭐? 비비큐. 비비큐래. 이유는? 올리브유를 쓴다고 광고를 하니까. 어. 그럼 올리브유 쓰는 거 아니야? 아니지. 절대 아니야? 올리브유는 120도인가 130도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, 온도가. 어. 근데 닭을 튀기려면 몇 도에서 튀겨야 돼? 모르지. 최소한 170도야. 어. 170, 180도에서 보통 튀기는데, 올리브유가 어떻게 튀기냐고. 그럼 걔들은 100%는 아니고 뭐 딴 거 썩는다는 거예요? 아니, 걔네들 가공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오고 튀기면 안 될 때잖아, 올리브유를. 아. 근데 올리브유는 가공되면 올리브유가 아니야, 더 이상. 어, 말 되네. 말 되네. 원래 올리브유인데 그걸 가공시켜서 180도 이상으로 올리게끔 만들어. 어. 그게 올리브유야? 아니지? 어. 어, 말 되네. 제일 여가는 건 소비자 문화도 매장 전부 주인 제일 여가는 거야. 어떤 의미로? 보통 식용유 3배를 먹거든, 전자로. 어. 올리브유야. 메뉴 개발팀하고 메뉴 개발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, 걔네가 그 사실을 많이 쓰라고. 봐봐, 이렇게. 저희는 다른 거 쓰는 거 없던가? 그런데, 피를 굳혀서, 법적 올리는 거는요, 어, 막을 만들어 준다. 야, 지금 웃긴 관계 벌어졌어. 여기가 양면 테이블이거든요, 찐득해. 그래서 도마뱀이 지금 잡혔어. 못 움직여. 어? 야, 꼬리 날라갔어. 야, 야. 아, 꼬리는 잘렸네. 꼬리가 날라갔어.
아, 이거 완전히 딱 붙어갖고 발도 뚫어질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내가 볼 때, 얘 그냥 잡혀버렸어. 꼬리가 지금 바둑을 놔버렸어. 죽은 거 아니에요, 이거? 죽었는데요? 죽었어? 예, 죽었어요, 이거. 얘 다리도 안 움직이고, 눈도 안 깜빡여요. 죽었어요. 어휴. 자살했네, 자살. 아니 왜 하필 여기 와서 붙는데 이게 되게 찐득해. 그건 많이 찐득하네 이거. 자 아까 미리 처벌해 둔 걸 합쳤습니다. 형님 한식당에 지금 형님 만드는 음식들 팔아요? 태국 한식당에? 내가 볼 때 단가 안 맞아서 뭐 안 팔 것 같은데? 안 팔고? 절대 안 팔죠. 우후! 우! 자, 간장 향료 투입했고요. 뚜껑 안 덮어요? 음식 할 때? 물 넣고. 그럼 내 뚜껑 저거 설거지 한번 하고 올게. 자, 한 40분 정도 졸였습니다. 막 괜찮아요? 이제 먹겠다. 지금 당면을 넣는데 이 당면이 그 우리나라 고구마 전분 아니고요, 당면 아니고 쌀당면이에요. 형님 국물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그쵸? 저번하고 비슷해 분위기가. 이따 바로 더 넣으면 되지.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구마 당면하고 좀 다른 게 얘가 국물 좀 적게 빨아먹는데. 그래 금방 익어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니신 형님표 돼지갈비찜. 잘 먹겠습니다, 형님. 동기. 이게 그냥 갈비가 아니라 등 쪽에 등뼈래요. 이거 수육이 좀 좋아하겠다. 수육은 방 때문에. 형님 여기 하수 감춰봐. 월 한 40만 먹고. 응? 월 한 40에서 50만 하수. 제가 한국에서 가서 이제 당면 대신에 이걸로 뭘 해봐야겠어. 이게 식감이 괜찮아. 굉장히 괜찮아. กินเบียร์เยอะๆกินเบียร์เยอะๆไปอยู่ข้างพ้อง